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무역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악의 무역 적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6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6.6% 늘었고 수입은 661억 5천만 달러로 28.2%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94억 7천만 달러로 적자를 보였습니다. 월간 무역 적자 규모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이며 5개월 연속 무역 적자는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무역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